공연세 피지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드리는 아주 안 좋은 골프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 거꾸로 왔습니다. 오늘도 백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스윙은 뭡니까? 아, 이 공을 치기 위한 거. 뭐 맞죠. 그런데 선수들이 생각하는 백스윙은 우리 사람 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 꼬임이라는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하고 선수들의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선수들이 스윙이 쫙 이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는데, 이 몸에 느껴지는 압박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 측면에서 보면 더 쉬워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각도는 이제 이렇게 거꾸놓고 시작을 하는 게 더 쉽다. 왜냐면 여기에서 꺾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이제 그 산의 각도가 생긴 거예요. 이제 등반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몸을 돌리면서 등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몸통은 계속 꼬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꼬아지고 있어요. 꼬아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우리 일반 산악인들은 어우, 야, 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그런데 선수들은 똑같은 산이에요. 똑같은 산을 계속 몸통을 돌리고,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고, 계속 돌려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선수들이랑 여러분들은 같은 산을 오르는데, 여러분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여기에서 체력이 덜컥 걸리면서, 아,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꼬임으로 백스윙을 할 때 얘기해요. 근데 선수들은 이걸로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중턱에서 끝났을 때 선수들은 계속 돌아 올라가죠. 그러니까 스윙이 높고 뒤쪽에 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를 딱 보면, 아, 이 머리 위쪽에 스윙이 놓여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연히 그 높이만 찾으려고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꼬임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선수들은 뒤에서 이 능선을 따라서 계속 뒤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내려와도 돌아 들어오는 위치에 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높이만 집중한 나머지, 오, 이 정도면 되지. 어떻게 내려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려 내려올 겁니까? 그러니까 다 엎어 때리는 거예요. 백스윙은 선수들처럼 드는 게 효율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능선이 세팅이 됐으면 여러분들의 꼬임 정도면, 아,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 하면 이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니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 이건 다른 능선이냐? 아니요. 같은 능선이에요. 여기에서 스윙 각도는 이 라이각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죽겠네. 여기서 이제 못 들어. 근데 선수들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은 것 같지만 쭉 올라가죠. 근데 선수들 중에도 존남 선수는 요 정도에서 스윙을 그만두면서 다운스윙 팔로우스루를 크게 가져가는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 여러분들이 높게 들면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높게 들었는데 그 산봉우리가 달라. 선수들은 이쪽 산으로 올라가려고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쪽 산으로 올라가려고 들었어. 근데 이쪽 산은 내려오려는 길이 있어. 이쪽은 내려오는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백스윙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라인을 태웠으면 이 코어 근육을 이용을 해서 그냥 그 느낌이 빡빡해 죽겠네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 이걸 억지스럽게 더 들었다가는 여러분들은 하산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 즉 공을 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백스윙의 정입니다. 선수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희망을 현실로 바꿔드리는, 즉 절망스럽게 해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만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아셨죠?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희망을 하나 잃었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